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좀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씩 이런 주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시도했잖아요, 이게. 호기심? 네. 내지는? 했으면 하는 그것들을,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뭐 마치 그때 도원결의처럼 이렇게 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지금 바쁘니까 네 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처음에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점점 갈수록 여기에 소홀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 주제를 선정도 막 신중하게 뭐 저희가 막 치열하게 그 주제를 선정하고 또 그에 대한 취재를 하고 한게 아니고 거의 지금 애드립 수준.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가 그나마 이제 취재를 뭐 하는 것들이 있고 기본 상식이 있으니까 상식선에서 아니면 아는 선에서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합니다. 새해에는 저희가 할 거면 한번 나가면 그 반향이 대한민국 태권도계가 떠들썩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 김국구조 태권도를 많이 시청하시고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시는 분 한번 전화 인터뷰 해서 그분 얘기도 좀 잠깐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선생님 잘 있었어. 예, 지금 김국구조 태권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김국구조 태권도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좋았던 점, 좀더좀 개선해야 될 점, 시정해야 될 점, 뭐 이런 쪽으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정체된 것 같이 보이는 태권도 언론계에 네. 긴급구조 태권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이른바 매체가 네. 태동이 돼서 꽤잘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충고를 하자면 네. 네. 방송을 듣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서 가급적 단 1분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내용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다들 바쁘시겠지만 유머도 있고 또 농담도 있고 여유 있는 말장난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압축시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충고를 하고 싶고요. 네. 내용 면에서는 그때그때 시사성 있는 주제들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만 매일 하다 보면 깊이가 없어질 수가 있고 네. 그때그때 현실적인 문제만 건드리고 지나가는 형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태권도계의 지금 뿌리 깊이 고질적으로 잠겨 있는 그런 깊은 문제들을 좀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현실감 있게 문제점을 파헤치는 작업도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우리 태권도계가 알려진 것도 있지만 너무 고질화돼서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태권도가 근본적으로 발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되는 걸림돌과 같은 족쇄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파헤쳐 나가서 개선할 수 있다면 우리 긴급구조 태권도는 네. 태권도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좋은 일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 있는 네. 문제점들을 파헤쳐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 오늘 갑자기 인터뷰에 응해서 고맙고요. 연말 저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모님. 메리 크리스마스. 예, 또 뵙겠습니다, 고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신 고모님, 태권도 경진 출신이고, 또 서울신문에서 또 기자 언론인 활동을 하셨고,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또 사무총장 하셨죠?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사무총장 하셨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를 지내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태권도신문 고문,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
상인 고문 이렇게 지내시면서 태권도와 계속 이제 인연을 유지해 가시는 분인데, 자 이제 후원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죠. 2014년 2월에 유료 콘텐츠와 한번 볼 때 3,000원을 찍고 대단히 파격적인 시도였죠.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였는데 한 달도 못 가가지고 유료 콘텐츠화를 접었잖아요. 아니다. 이게 콘텐츠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렇죠. 이 결제하는 방법들을 다들 너무 힘들어하셔서 네.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대의적으로 좀 계획이 좀 있었지만 하여튼 과감하게 이거를 무료로 품과 동시에 후원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시 후원 하고 정기 후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했는데, 그래서 수시 후원은 지금까지 78명 네. 그리고 정기 후원은 28명. 지금까지 28명 해서 한 100명이 좀 넘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분들한테 상당히 고마운데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많은 또 사모님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기대했던 만큼은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많은 돈보다도 작은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천 원이 됐든 5천 됐든 만 원이 됐든 많은 분들이 저희는 여기에 이제 좀 동참을 해서 하는 취지로 이걸 한 거죠. 그렇죠. 인상 깊은 이 후원자들이 몇 분 있죠. 네. 좀 개인적으로 우리 전민우 사범, 그 경희대의 그 품새 코치로 계신데, 이 전민우 사범이 수시 회원을 5번 정도 했네요. 네.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후원을 해준다는 게 참 인간적으로 상당히 고맙죠. 그러니까 더 고마운 거는 뭐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또 저희한테 후원해주니까 늘 고마워요. 그러니까 뭐 근데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렇죠. 그간 해줬던 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우리 그 국가대표 간판 선수잖아요. 이대현 선수가 이제 그 경기 후원을 해줬거든요. 네. 그 앞으로 제 목표는 후원자 그 범위를 태권도 전공생들 그리고 태권도 선수들한테 조금 우리가 좀 친근하게 다가가서 선수나 학생들한테 단돈 만 원이 됐어도 그분들한테 좀 많이 좀 후원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렇게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택진 기자는 그 후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전문적인 아 저는 해설 뭐, 쪽으로 저는 이제 뭐 다 고마워 아니 이제 다 고마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후원과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이 그 김구조 태권도 그 정기 후원 하시는 해주시는 분들하고 수시 후원 하신 분들하고 해서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네. 여기 보면 맨 앞에 이름이 네. 박정민 우리 저기 PD 그리고 양 한혜진 우리 여기 한혜진 기자 그리고 양택진 그러니까 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우리 진행하시는 서성원 선배 이름은 없네요? 아 그러네요. 처음 보는데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수시가 됐든 정기가 됐든 이 후원자들을 이제 그 만나서 이제 그 도움을 청하는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아 정작은 제가 안 했네요. 반성하겠습니다. 나는 우선 세 사람 다 했네. 작성을 하고 그러면 뭐 저도 당연히 정기 후원을 이제 계좌 자리가 없는 또 계좌 자 그거 일단 빼고 우리 저 후원을 가장 많이 했던 왜 빼? 후원을 가장 많이 해주신 우리 전민우 사범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래도 연락해. 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전민우 사범님 속성원 기자입니다. 예. 예, 전화 잠깐 가능하시죠? 예, 말씀하세요. 네, 지금 긴급구조 태권도 지금 그 제작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우리 저 긴급구조 태권도 많이 봐주시고 계신데 예. 지금 그 후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5회에 걸쳐서 해주셔가지고 저 우리 아, 제가요? 네. 후원왕, 긴급구조 후원왕 빰빰빰빰빰빰 그렇게 아닙니다. 저 제일 많이 5회에 걸쳐서 해주셔서 정말 제작진 입장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신 뭐 어떤 뭐 이 까닭이 있으시죠? 저는 뭐 그냥 기자님들이 이렇게 좀 태권도 쪽에서 네. 많이 개선해주시고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네. 제가 이렇게 좀 도움을 작은 도움을 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한 건데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올해도 5회 하셨으니까 2015년에도 한 5회 정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뭐 계속 예, 뭐 네.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조금이라도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맞아야죠.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40여 편의 그 방송을 4번 했는데 그중에서
참 그 인상적으로 본 그 내용 있으시죠? 뭐 다 재밌게 잘 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도 네, 좀 네, 뭐 한 편 한 편이 다 좀 이렇게 재밌게 봤었고 뭐 네. 그 책 읽는 캠페인 있잖아요. 네 독서문화 캠페인. 예예 예, 그것도 되게 좀 인상 깊게 봤고 예 그러시군요. 네 학생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김국구조 태권도가 이런 내용 이런 주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 좀 한 말씀 좀. 아 뭐 계속 태권도 발전 위해서 네 조금 뭐 야당의 역할이라 그래야 되나 네. 좀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품세 쪽으로 계속 좀 지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품세 분야도 앞으로 발전될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그 뭐 학교를 갔는데 품세 전문가를 만났는데 품세와 관련된 주제를 좀 꼭 다뤄달라고 저한테 또 그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 품세와 관련된 그 주제는 반드시 다루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요. 예, 하여튼 예. 올해 정말 그 고맙습니다 사범님. 아이고 아닙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예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올해 아주 2014년도 아주 그냥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김국구조 태권도도 나름대로 진용을 갖춰서 열심히 해왔는데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 칭찬해 주는 것도 계실 것 같고 더 분발하라고 칙칙질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더 분발하고 노력을 해서 더 알차고 짜임새 있고 태권도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양띠죠? 우리가 이제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저 국내에 계신 태권도분들한테 새해 인사 좀 하시죠. 저희 어떤 호기심 내지는 늘 갈망했던 것들을 어떤 실현한 한 해였다고 보거든요. 이게 네. 긴급구조 태권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성대도 한 올해 15년, 20년? 아니, 한 18년. 18년, 감독. 그해 저도 뭐, 입문한 지 뭐, 한 10년은 늘 생각했던 것들을, 저희가 뭐,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하지만은, 꽤, 그냥 좀 안다고 이렇게, 좀 지나친 부분이 없, 그러니까 누군가 봤을 때는 시선에서, 지네들이 뭘 한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좀 더 냉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어떤 태권도 사회 어떤 각 영역별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집을 그러니까 저희는 편집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최창신 고문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새해에는 좀 더 불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없고 정말 알차고 좀 태권도 문화를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여러 준비들을 하고 성의껏 방송에 임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땡진 기자도. 올해 초에 서선배, 서성환 선배가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술 사주면서 꼬셨어요.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한혜진 기자가 아까 그 서성환 선배도 얘기하고 또 우리 박피디도 얘기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사실 이거를 해오다 보니까 각자 일들이 바빠서 주제를 선정하거나 그것을 이제 녹화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느 시점부터 조금 소홀해졌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뭐 지금 박PD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니까 조금 우리가 충실하게 좀 해보고 또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것 그리고 또 방송 내용 중에 좀 시청자들이 보고 웃을 수도 있는 내용 또 문화를 바꾸는 내용도 하면서 정말 근본적으로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해봐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천천히 좀 길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길게 준비해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년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맡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또는 그 긴급구조 태권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과 충고를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좀 진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송이 좀 너무 무거우니까 좀 재기 발랄한 면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서 방송을 하고요. 현장성을 강화하고 탐사, 저널리즘 측면을 더 보강을 해서 내년에는 더 알차고 짜임새 있는 방송으로 저희들이 다가가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새해 인사
자, 국내 국외에 계신 태권도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